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어TV 역사통 2021년 5월 11일 방송이네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매주 목요일날만 방송을 하다가 너무 길다. 그래갖고 둘로 두 파트로 잘라서 내보내자.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7번 방위 선물 정원섭 목사를 살인범으로 만든 수의교 검사 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1부에서 정원섭 목사님 그 사건, 춘천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갔고요. 이번에는 그 정용식 검사가 담당을 했었던 공안 사건을 갖고 살펴볼까 합니다. 알람의 사건과 한울회 사건, 그리고 이제 간첩 사건은 그냥 짧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설명 드릴까 합니다. 자, 정용식 검사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이제 최근의 모습입니다. 이제 아마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보셨던 슬라이드인데요. 슬라이드인데 이렇게 이제 요건 무죄 판결을 받고 감동하신 그 장면입니다만, 뭐 배상금 문제가 아주 그 희한하게 꼬였죠. 희한하게 꼬인 거에 대해서 정형식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장면들, 정형식을 명예로운 용서를 하고 싶으셨는데 그러질 못할,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하고 가셨고, 정형식이는 지금 발뺌하면서 떵떵거리고 있는데 속이 과연 편할까 모르겠습니다. 정형식 같은 사람이 사죄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의 이름은 끝까지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좀더잘수그잘살수 있는 공동체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얼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정용식인데, 우리가 저는 7번 방의 선물을 보고서 감동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정용식이라는 이름 석자와 얼굴을 기억할 친구가 있지 않나.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용식이가 담당했던 공안 사건 80년대 초반입니다. 춘천 사건은 72년, 유신이 일어나기 직전에 터진 사건이에요. 유신이 일어나기 직전에 터진 사건이었다면, 이 사건은 이제 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이 등장한 초창기에 충청도 지역에서 터진 사건들, 충청남도 지역에. 그때 정용식이는 대전지검의 부장검사로 있을 때였어요. 대전지검 부장검사 정용식이 담당했었던 공안사건. 알람회 사건, 왜 알람회일까요? 여기 참 아름 한 쌍의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고 거기 하객들이 모였는데, 나중에 여기 있었던 하객들이 잡혀가요. 왜? 여기 이 부부가 낳은 그 딸을 낳는데 그딸 아이의 이름이 알람회예요. 그딸 아이의 백일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고 잡혀가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까요? 그래서 알람회 관계자가 보안법 부분이 무죄가 났다가 요거 이제 또 대법원에서 뒤집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사건이 그 뒤에 말씀드릴 한울회 사건과 더불어서 이 보안법이란 무엇이냐, 반국가단체란 무엇이냐 해서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반국가단체. 단체란 뭘까요? 우선 반국가단체 했을 때 반국가란 무엇이냐를 따질 수가 있고, 단체는 무엇이냐를 따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단체. 여러분, 단체면 몇 명부터가 단체예요? 경복궁에 입장할 때 단체 할인 몇 명부터 적용되죠? 20명인가요? 30명인가요? 30명인가요? 20명인가요? 그거 뭐 아마 최소 20명은 돼야 단체 아닐까요? 국가보안법은 몇 명부터 단체일까요? 2명이면 단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각각 기준이 제일 낮은 게이 국가보안법이고, 그리고 이 반국가단체의 개념도 정말 그 고무줄 반스처럼, 이저 도깨비 반스 고무줄처럼 아주 뭐저 신축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좀 그래도 엄격하게 적용해야지 않느냐, 이제 해서 그 보안법에 무죄가 나왔다가 그게 또 대법원에서 뒤집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을 겪은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무렵에 일어난 사건 중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거는 또 군산에서 일어난 오송회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송회 사건인데 오송회 사건이란 건 뭐냐면 뒷산에 소나무가 다섯 그루 있었대요. 그 다섯 그루 소나무 밑에서 모여있다고 오송회 사건. 아람의 사건은 아람의 백일 전체에 모였다고 아람의 사건. 금강회 사건은 금강에 수련회 갔다고 일어난 게또 금강회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그런 그 80년대 초반의 공안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 두 건을 정형시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사건 조사할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사건들을 일반 형사 사건에서 이런 악질적인 그 조작을 한 사람이 공안 사건에서도 또 이렇게 하다니 이제 놀랐는데요. 여기 김남수 이 아이가 아람이에요. 이 아이가 그 아람이었고 요건 뭐 아마 백일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백일 무렵에 아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보면 머리가 좀 짧은 편이죠.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는데 왜냐하면은 군인이라고 전두환 다 좋아했던 건 아니거든요. 공군 대위였는데 전두환이가 광주 학살을 하면서 했더니 젊은 친구들하고 야, 이 전두환이 이거 아니 어떻게 군인이 사람을 죽여? 일반 시민을 죽인다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자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중학교 동창들 고향 친구들하고 그걸 비판을 했더니 사건을 꾸미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현역 군인이었으니까 진급을 해서 전두환의 측근에 근무하다가 전두환을 쏴 죽이겠다. 그러면서 여기는 보안대로 끌려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충남 도경으로 끌려갔는데 아유 고문은 뭐다 심각하지만 이 경찰 고문하고 보안대 고문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남순 씨가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아람이 아빠 뭐 백일 잔치의 주인공이다 보니까 백일 잔치의 주인공으로 거기에 이제 그렇게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건이 터졌고 뭐 거사에 사용할 총을 내놔라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요구와 함께 심한 고문을 당했고 결국 이제 고법 대법을 올락내리락 하다가 그러니까 이 실형이 확정이 됩니다. 한울회 사건도 고법 대법을 올락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이 법원이 점점 더이 군사 독재 정권의 그이 통제하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 앞의 자백의 신빙성 인정. 이게 80년대 초반에 그 간첩 사건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한그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수사기관, 그 1차 수사기관에서 한 거. 검찰에서 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근데 또 우리 형사소송법의 다원칙 중에 뭐가 있냐면은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불리한 유죄 판결의 증거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백밖에 없는 사건으로 어떻게 다 유죄 판결을 받았을까요? 내 자백이 A의 자백이 B의 유죄 판결의 증거로 쓰이는 거예요. A가 A에 대해서만 자백을 했으면 그게 안 되는데 B의 자백을 갖다가 A의 유죄 판결의 증거로 써요. 그리고 B는 A의 자백을 갖다가 또 유죄 판결의 증거로 쓰고 그렇게 해서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 명만 있으면은 단체가 성립이 되죠. 두 명만 있으면은 그렇게 각각 두들겨 패서 말 맞춰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저 검사들 이제 공소장 짜면은 판사들이 또 대개 받아주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거 해서 유죄 판결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의 발단은 이분이 그러니까 이 KBS에서 20세기 한국사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또 좋은 다큐를 만들었는데 그 다큐에 실제 자기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 나왔는데 누구냐면은 이 사건의 신고자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 가슴 아픈 게 오송의 사건도 고등학생이 신고자입니다. 아람의 사건도 고등학생이 신고자예요. 그리고 피해자들은 교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학교 선생님 또는 뭐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된 그런 선생님들이 조금 진보적인 얘기하면 반공교육 너무 엄청 세게 받은 사람들이 저거 간첩 얘기다 하고 신고를 해서 그게 국가보안법 사건. 아 그럼 이제 신고를 받으면은 적당히 그 아이 선생님들 위해서 따가운 뜬다 말 조심하십시오. 이게 큰일 납니다. 경찰에서 그러고 가면 갔어야 할 건데 경찰들은 옳다고 나오고
이거 부풀려서 이제 뭐큰 사건을 만들어 버리고 그걸 검찰에서 걸러줘야 하는데 검찰 안 걸러주고 법원이 안 걸러주고 다 그렇게 돼서 이제 출세의 논문 이 순진한 반공교육 잘못 받은 사람들이 신고하면 출세의 논문 경찰 검찰들이 이걸 확대하는 건데 이분도 고등학생 때 그렇게 멋모르고 신고했다가 이제 두고두고 고민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 피해자를 만나서 큰절 울리면서 사죄를 하는데 웃으면서 뭐 어쩌겠니 괜찮아 괜찮아 하는 장면이고요. 우리 저 국회의원 하고 있는 김의겸 씨, 그 청와대 대변인하다가 이제 뭐좀안 좋은 일로 물러났죠. 그런데 그 김의겸 기자 시절에 이제 저하고 잘 알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오송희 사건 때그 고등학생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룹 중에 누구 하나는 아예 그냥 뭐 완전히 끊어버리고 숨었다는 친구도 있고 이 김의겸 기자도 그러니까 그런 사건에 기억을 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속죄랄까 뭐 그런 심정으로 좋은 기사 쓰느라고 노력을 했었노라 이제 얘기를 했고요. 참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신고 정신 때문에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에 이재권 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98년인가 일찍 돌아가셨고 오송희 사건에서도 보면은 저 누굽니까 그 시인 우리 저 들잠 갑자기 그 이름이 이광 누구죠?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진짜 술꾼이 되려면 목숨을 걸고 술을 마셔야 한다. 사랑을 하려도 목숨을 걸고 술을 마셔야 한다. 그 시인도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고 이런 사건들마다 보면은 꼭 한두 분씩 고문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이재권 선생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충남 금산에 모셨다가 오셔서 그 앞에서 이제 그옛 동료들이 모여서 그 추도식을 하다가 5.18 묘역으로 모셨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건이 그 광주와 관련이 있으니까 광주에서 군인들이 그렇게 시민들을 죽인 것을 비판하다가 사건이 됐기 때문에 여기 박내전 선생이 이제 이재권 선생 묘소에 가 계신 것 같고요. 그 미망인 부인 되시는 분. 뭐 하여튼 온갖 고문을 다 당했고요. 이 알람의 사건하고 오송의 사건, 한울회 사건 관련자들이 오공 정치범 명예회복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자세한 책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책 덕분에 우리가 정용식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저 충남 도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저 김남수 씨는 507 보안대, 대전 충남 지역의 보안대죠. 거기서 어떻게 당했는지를 알수 있고 중요 판결 모음집이 또 이렇게 그 최근에 책으로 묶어놨습니다. 박내준 씨는 그이 검사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하는데 검찰 조서를 작성하면서 검사가 뺨을 때리고 검사가 뺨을 때리고 그저 하여튼 그러니까 검사가 정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때렸다. 대개 검사도 뭐 그건 때리는 놈 자들도 있고 또 어떤 놈들은 나가버리죠. 그건 뭐예요? 수사 계장한테 때리라는 얘기고 또는 돌려보내. 왜 이렇게 말이 안 맞아? 경찰에서는 자백해놓고 다시 돌려보내. 그럼 경찰이 가서 다시 한번 고문하고 한자까지 하고 오면은 와서 경찰 조사인데도 뭐 물어보면은 네네네네네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검사가 직접 때렸다 이게 참 악질인데 정용식이한테는 직접 맞았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여러 명 나오는데 우리 그 박혜전 선생님 우리 사무실에도 여러 번 찾아오시고 또 우리 사업 그 격려해 주시고 만나면은 늘그좀 빨리 작업해서. 또 언제 나오느냐 늘 격려해 주십니다. 여기 김창근 씨란 분은 경찰이었어요, 당시에. 당시에 경찰인데도 잡아다가 아, 참 뭐,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기도 이제 그, 그 검사한테 가서 고문당했다고 했더니 형사들한테 고문했어?
물어보니까 안 했습니다. 아나스테이션하고 이제 그 피지아를 뺨 때리고 이뭐 현직 경찰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된 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고 계속 그뭐 부인을 하니까 다시 경찰로 보내서 고문 또 당하게 하겠다. 그 협박에 이제 저 피폐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정혜숙 선생님,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정혜숙 선생님입니다. 정혜숙 선생님인데 이분도 그이또 특징이 뭐냐면은 한울 회사 건, 그 아람 회사 건, 뭐 이런 분들의 특징이 저 함석헌 선생님을 그 따라 배우던 사숙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아직 사유곽 서적이 많이 나오지 않을 때였고,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그래도 유신 시절에 장준호 선생님 돌아가시고 공개적으로 글 쓰고 발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 함석헌 선생님이 굉장히 어떤 사상적인 중심이 되시고 특히 기독교 그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함석헌 선생님의 그 비중이 컸는데 그 함석헌 선생님 열심히 그 공부하던 사람들의 정혜숙 선생님도 그렇고 황보윤식 선생님도 그렇고 한울의 사건의 박재순 목사도 그렇고 그 이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검사한테 그 붙잡혀서 검사가 뺨을 때리고 그래서 아이고 이게 검사도 한통속이구나. 그리고 이 정혜숙 선생님이 국민학교 선생님인데도 검찰 조사가 지니는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법상식이 있었던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 조서는 경찰 조서와 달리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있어요. 법정에서 공판에 가서 내가 아닙니다라고 부인을 해도 자유심증주의란 게 있지 않습니까? 법관이 무엇을 증거로 채택할 건 법관 마음이기 때문에 뭐 공판 중심주의라는 말이 이때에는 뭐 쓰이지도 않았을 때고 검찰 조서가 성문 증거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자백한 게다 증거가 되는 때인데 이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인데도 학교 선생님이면 우리 사회에서 뭐한5% 10% 안에 드는 지식층 아니에요. 그런데도 국가보안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뒤통당하고 검사가 그러면은 자 우리 지금 뭐 드라마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건뭐 불리한 증거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미련다고 지금 고지하잖아요. 사실은 검사가 그런 거 해줘야 하는데 그런 거안안 하고 다 이렇게 심지어는 직접 때리기까지 하면서 경찰로 보낸다, 수사기관으로 보낸다, 겁을 줘가면서 이렇게 유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고향에서 완전히 빨갱이가 되고 우리 저 정우선 목사님 네는 그렇게 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뚫겨 패고 하니까 야반도주 하듯이 고향을 떠났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고향에 와서 그러니까 재심에서 무죄 받고 난 다음에 고향에 와서 그러니까 이 무죄다 이제 그거 그 행사를 한 겁니다. 자, 이 민중교육 청년협의회. 아까 그 결혼식에서 우리 박혜정 선생님이 돌렸다는 거고요. 우리 황보윤식 선생님. 그러니까 이 팀에서 이제 아마 비교적 나이도 많고 좀 중심적인 분이셨는데, 그 아람회 그러니까 모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김난수 대위는 충남대 대학원에 파견 나와 있었대요. 그래서 대학원 다니면 몇 군데에서 좀 잠시 저 집에서 다닐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이 끝나서 군으로 복귀하고 황보윤식 선생님은 유신 때 긴급조치로 또 위반으로 잡혀 들어갔던 양반인데 그러다가 이제 풀려나갔고 어디 대만인가 유학을 가기로 돼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모여서 이제 그렇게 그 한번 뭐 수련회나 가자. 뭐 그래서 친목 도모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고등학생 몇 명이 따라왔다가 그게 이상하게 이게 꼬였는데 이 황보윤식 선생님이 쓴 책이 죽을 때까지 이걸로 물었는데 같은 제목의 함석헌 선생님 자서전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아람 회사 건에서 어떻게 당하셨는지 그 얘기가 좀그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때 증거로 썼다는 게 김일성 열전이에요. 김일성 열전 등을 읽고 뭐저 그러니까 김일성 열전이라는 건뭐 제가
한 김일성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냐면 뭐저 저도 되게 많이 인용을 했지만 그 김일성이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책이거든요. 아주 그 흉악한 반공서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의 증거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이저 아람회 분들이나 한우회 분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용식이는 검사가 머리가 나쁘다. 어떻게 저런 머리로 검사가 됐느냐. 우리 사실 그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걸려 들어간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모르느냐. 그 책이라고는 육법전서 빼놓고는 읽어본 적이 아무것도 없는, 인문교양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영화 변호인에서도 그러잖아요. E.H. 칼을 갖다가 무슨 역사는 무엇인가도 이제 안 읽어본 자들이 이제 기사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 대한민국의 70년대 최악의 반공서적을 갖다가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의 증거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2009년도에 그 재심 사건으로선 비교적 일찍 재심이 이루어진 겁니다. 재심 중에서는. 그래서 백일잔치 동문모임이 반국가 단체로 등극한 게 2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눈물을 흘리고 이때 서울 그 고법에서 이제 선배 법관들이 진실 규명한 것을 사과합니다. 그래서 이 고법 부장판사가 이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해서 그전에 재심 사건이 덜어 있었지만 재판부가 그냥 무죄는 뜨지 선고에서도 이렇게 그 명문화돼서 이제 그이 사과를 한 사례는 없었는데 아마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제 이성호 부장판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이것뿐만은 아니었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때 인권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인권위원장이 됐는데, 이 사건 판결을 할 때, 나는 보수다. 강남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판사가 보수지, 그럼, 지복했냐? 나는 보수다. 그러고, 종부세도 낸다. 근데, 이건 아니다. 사건 들여다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조작되고, 이게 어떻게, 법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를 했고 그 사과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한울회 사건도 역시 대법원과 고법이 핑퐁 재판을 했어요. 이거는 신앙 공동체냐 반국가 단체냐. 뭐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핑퐁 재판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반국가 단체로 유죄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대법원에서 결국은 이제 상고기가 이게 돼버렸고 상고 기각을 한 재판부에 이회창 판사가 있어갖고 이거 좀그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 이규호 선생이란 분이 정용식에 대해서는 교활하고 잔인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말이죠. 일반 간첩 사건이요. 그런 것들 보면은 사람들이 검사를 잘 기억을 못해요. 검찰에서 있었던 건뭐 두리뭉실하게 하고 왜냐면은 경찰이나 안기부나 보안대에서 워낙 호되게 당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저그 충남도경 보안대에서 만만치 않게 당했을 텐데 진짜로 좀 특이한 게 한울회 사건, 아람회 사건 보면은 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명을 거두면서 다 한마디씩 하세요. 그거는 정용식이란 검사가 그만큼 특별히 그 시절에 악랄했다는 얘기. 공안 사건들 이렇게 쫙 봤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제일 저희가 힘든 게 뭐냐면은, 사람을 특정을 잘 못하세요. 너무 정신없어서, 너무 정신없이 당했는데, 여기 이제, 아람회, 한우회는 특징이 그래도, 배움분들입니다. 지식인들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특히 검사, 그리고 검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는데, 그 기대치가 이제 특히 허물어지는 거죠. 검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 검사는 구타도 서슴치 않았다. 교활하고 잔인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굶주린 개들 앞에 놓인 순진하고 초라한 먹이였다. 그래서 그리고 심리적인 위축을 주느라고 머리 굴려서 저녁에 나팔 불때 교도소에 와서 하고 뭐 하여튼 새벽 4시에 와서 조서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검사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사람인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도 태어날 수가 있을까?
이 질문은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순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이놈하고 호령을 하다가 자기도 이제 하여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똑바로 이제 쳐다보면은 이제 해하고 이제 웃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또 이제 보면은 이때 이제 그 뭐라고 하면은 이제 이들이 가난하거나 질병을 가진 자들로서 평소에 사회 불만을 품어오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 물론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도 있지만 번듯한 가정에서 그 여유 있게 자랐지만 사회 정의감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젊은 그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예수처럼 살 것인가? 예수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진실을 추구하면서 산 그런 입장을 갖고 산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얘기했었던 어떤 그 공동체 또는 옛날 그 원시 기독교 공동체를 얘기하면 그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거죠. 원시 기독교 공동체라는 게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였구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했다 뭐 막스를 따랐다 이제 뭐 하고 공산주의 체제로 개혁하려고 했다 공산혁명을 하려고 했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렇게 이제 펑펑펑펑펑펑 튀기를 해나가는 거죠. 공소장 내용은 황당하고 한심했다. 그래서 판사한테 탄원서를 썼대요. 검사 정윤식이 사건을 멋대로 날조하여 법적으로 범죄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니 검사의 직권을 남용하는 정윤식의 불법적 폭행과 범죄에 맞서 법의 보호를 받게 해달라. 판사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쓰니까 좀 마음이 풀렸다. 이렇게 박재순 목사님이 써놨습니다. 옛날에 쓴 글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당하기는 도경에서 도당했을 텐데 고문을.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정용식이가 굉장히 악랄하게 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순 그 선생님도 CR사상연구소 거기 소장으로 계셔서 뭐 여러분이 그러니까 한울회 사건, 아람회 사건이 그 충남 지역이지만 뭐 한울회 아람회 그두 그룹이 그 당시에 교류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 당시에는 교류가 있었. 나중에 이제 같은 사건이니까 책도 같이 만들어내고 그러셨겠지만. 근데 하여튼 다 함석헌 선생님을 열심히 따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한울회 사건에서도 1심 판사가 이인재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저 이해창이가 이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 때 한울회 사건은 재심에서 또 유죄가 나왔어요. 참 기가 막힌 사건이죠. 기가 막힌 그 국가범 또다시 유죄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울회 사건은 그또 유죄가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을 안 했어요. 아람회 사건하고 갈린 게. 아람회 사건은 그래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재판 기록도 입수하고 그 분석도 하고 또 진실화해위원회가 권한이 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국가 공식 기구이기 때문에 뭐 불러다가 그 관련자들 조사도 하고 그리고 공식 보고서도 국가 이름으로 공식 보고서도 내고 하니까 법원에서도 그 보고서를 뭐100% 인정해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보고서를 재척하려면 탄핵하려면 판사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룰루랄라 마음대로 그저 양승태 사법농단의 아주 그 쉬운 먹잇감이 돼버린 겁니다. 한울의 사건. 그랬고 여기서도 이제 하여튼 정용식이 이거 이거 아주 백미 아니에요? 고문당해 아니 검사가 고문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검사가 조사해야지 피해자한테 증거대 하고 윽박 지르고 뺨 때리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 뭐 박재순 그 목사님도 군인이 공연히 시민을 죽였겠느냐 뭐 이제 그거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려고 했더니 재판에서 검사가 그럴 필요 없다고 말을 끊고 요거 하나가 좀 잘못됐어요. 경상도 사람이라고 했는데 기억했는데 그 기억은 잘못된 겁니다. 아마 하는 짓이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라고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저 전라남도 장흥 사람이에요. 머리가 좀 둔하다 싶은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그, 뭐, 거기서 이제 이 공판장 분위기를 위협적으로 끌고 가려고 했고,
검사의 눈치만 보는 판사들은 너무나 유약하고 심지어는 측은해 보였다. 법정 분위기가 소원하다 싶으니까 검사가 방청객들을 내보내라고 했고 재판장은 방청객을 내보냈다. 저런 판사에게 탄원서를 쓴 내가 한심하게 여겨졌다. 그래도 판사들은 유약하지만 고민하는 기색이었는데 부심 판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인재. 였다고 한다는 거 그때는 인재를 몰랐겠죠. 원경성 선생님이 이제 증인 나와주셨었고 아마 신앙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이제 적개심 때문에 그런지 방청객들이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법정에서 나왔다. 생생하게 특히 이때 검사가 저 재판정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용식이가 반국가단체의 증거물로 제시한 게 코뜰에게 희망을. 이거 아주 유명한 그림체가 아닙니까?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게 이게 학생들을 의식화시켜서 혁명의 전사로 키워내는 거라고. 방청객들이 깔아도 웃고 야유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방청객들이 야유한 대표적인 사건이 왜저 남산 부활절 예배 내란 음모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박형규 목사님, 권오경 그 이제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뭐 그때 할머니들 모아갖고 저 방송국을 점령하고 정부청사 점령하고 했다는 그 얘기에 방청객들이 또 낄낄대고 웃었다는 거뭐 해서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기 가족, 친구들이 잡혀가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말이 안 되면은 웃었겠습니까? 사실 검사가 비공개로 하면 비공개, 그거 방청객들 내보내라고 하면 내보내고, 그래서 판사가 그렇게 검사 한마디 행동하는 판사가 불쌍하더라. 근데 재심을 치러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고법 부장판사가 왕이고 부장판사가 고압적이고. 그러니까 재심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박재순 그러니까 재판은 판사복이 커요. 그러니까 이성호 판사님처럼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멋대로 저도 그 조선일보하고 명예훼손 할때 그냥 돌아버리는 줄 알았는데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 얘기들 함부로 막혀요. 함부로 막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아마 그렇게 당신 주장이라고 그 배척하고 이제 뭐 그렇게 됐는데 재심 때는 전두환 때는 검사 주장에 판사들이 꼼짝 못하다가 이제 완전히 그 양승태 사법부 때는 판사들이 뻐기고 있는 그걸 보면서 이제 저 절망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아람회 사건 때 법정 아 이건 아람회 사건이 아람회 사건이나 한울회 사건이 아니고 문서가 잘못. 그러니까 이 정경식이 그때 이게 증인으로 갔다가 또 여긴 그래도 위증죄로 고발은 안 당했네요. 그 저하고 친한 선배인데 지금 저 민주당 양경숙 의원 남편이에요. 그 남근우 선배라고 그 숭전대 아마 박해준 되고 숭전대 같이 그 선후배 사이라서 그 재판에 불려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강압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재판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야, 따라 들어와갖고 그 옆에 검사 대기실로 불러서 거기서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뺨을 때리고 그 경찰한테 이 새끼 혼좀 내라 해서 유치장에 가둬놓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내려와서 검사하고 경찰한테 빌어서 석방이 됐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민청년활동 저하고 같이 했던 선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재순 씨 얘기는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황당한 판결을 받게 된게 저희가 정용식이 얘기를 길게 썼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검사 정용식이 얼마나 황당한 게 재판을, 그 사건을 조작을 했는지 그것들을 이제 재심에서도 길게 얘기했더니 그 고법판사가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이제 이렇게 황당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보면은 불멸의 신성가족. 김두식 그 교수가 쓴 표현이죠. 불멸의 신성가족을 감히 건드려? 이제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금강회 사건은 저희가 조사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충분히 못했는데 공주사대에서 금강회에 놀러 갔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범으로 몰렸던 분이 좀그 나중에 잡혔어요. 나중에 이제 잡혀갔고, 나중에 잡혀서 이제 사건이 좀 아마 그러니까 처음에 했다가 사건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이그 주도자가 피해버리는 바람에 사건을 제대로 하질 못해서 뭐 구속됐던 사람들이 아마 기소유예도 많이 풀려났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담당 검사가 반성문 받고 이제 풀어줬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은전을 베푼 게 아니라 이게 두들겨 패도 저놈들이 다 조작에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봐서 이거는 함량이 미달리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저놈들이 기소한 사건도 다 함량 미달리지만 자기들이 봐도 이 금강의 사건은 이제 사건을 못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공주사대 1학년생들이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요.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81년 초에 이 충남 도경과 대전 지검에 이런 국가보안법 공안 바람이 불었고 그 중심에 정용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충남 도경과 대전 지검 사건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정용식이 했을 것 같은데 이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아마 기소유예도 나와서 그런지 이 무선을 좀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이제 좀 아마 그러니까 몇 분을 좀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그 사정을 알수 있을지 모르겠고 혹시 유튜브 보신 분 중에 금강회 사건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주사대 그 민주동문회하고 그쪽에 한번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도 연락을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아직도 못 하고 있네요. 아직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영식이 다룬 간첩 사건은 뭐 간첩 사건이 세 건인데 다 무죄 받았어요. 재심에서 구명호 씨 사건 이거 보안사 사건입니다. 85년 사건이고 또 이름이 비슷한데 구명서 씨 사건 이건 그또 대법원에서 이제 또 무죄 받았는데 구명호 씨 사건은 아까 그 우리 왜 정목사님의 경우에는 아드님이 9살짜리 아들이 증언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됐다 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얼마나 큰 상처가 됐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아버지가 감옥 갔다 온거그 상처가 될까봐 아들한테는 얘기도 못 해주고 이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아들에게 사정을 알리겠다 말씀을 하셨고 구명서 씨도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고 또 구명호 씨라고 있는데요. 구명호 씨도 있는데 구명호 씨는 아 이거 구명서 씨 구명호 씨는 배상을 받았어요. 배상을 받았는데 이 구명서 씨는 승소했지만 그 소멸시효 때문에 그 패소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구명서 씨 사건에서 이 수사관이 불법 구금은 당시에 관행이다. 그러니까 검사가 다 묵인하고 법원에서 다 묵인하고 이제 그거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다 엄격하게도 이제 사실 공문 허위 공문서 다 작성인 거죠. 지금 그 김학의 사건에서 이제 뭐 출국 금지하는 데서 절차를 좀 어겼다 해서 뭐 난리굿을 치고 있는데 뭐 그거에 비교한다면 뭐 이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뭐그 김학의 사건 그 절차적인 이제 정당성을 지켜야죠. 지켜야 하는데 그걸 못 지키는 부분이 유감입니다만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명서 씨도 이제 그 배상을 받았었다가 이게 이제 날라가 버렸고 그리고 김근태 그 민청년 의장이 고문당했었던 그 사건 그 사건도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러니까 1심에서 김원치가 담당을 했고 2심에서 김원치하고 누굽니까? 정용식하고 같이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정용식의 사건 리스트에 이 사건도 올라 있습니다. 이 사건하고 동부지청장으로 나갔는데 동부지청장에서 더 승진을 못하고 검사장 승진을 못하고 이제 옷을 벗었죠. 아람회 피해자들도 처음에 198억을 배상을 받았습니다. 배상을 받았는데 대법원이 배상금 너무 많다. 208억에서 90억으로 줄였어요. 민족일보도 100억에서 30억으로 대폭 줄이고. 그래서 줄였다가 아예 못 받게 했어요. 아예 못 받게.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 간첩 사건 그 대부분은 이상세법인데 이게 참그 기가 막힌 게 정용식이가 관계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전부 다 이걸 못 받게 됐습니다. 뭐 정용식이가 작용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 오늘 그 지난번에 다룬 그 우리 정원선 목사님 춘천 그 사건하고 그다음에 아람회 사건 한울회 사건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구명서 이재도 씨도 마찬가지 이재도 간첩 사건도 그렇고 이게 다못 받게 돼서 참 희한하네요. 그래서 양승태가 이제 하여튼 그 사법농단에서 그 중요하게 양승태 사법부가 민주운동 국가배상 거부를 일관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정말 집중적인 표적을 당한 게 지난번과 이번에 소개해드린 그 정용식이가 담당했던 사건들이 집중 표적이 됐습니다. 양승태 얘기는 이제 따로 언제 한번 해야 할것 같고 이그 정용식이 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최환 변호사님 있죠? 우리 저 박종철 사건을 진상을 은폐되지 않도록 밝혀갖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 최환 변호사님하고 천안매부지간이에요. 천안매부지간인데 최환 변호사님은 이 박종철 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대표적인 80년대의 대표적인 공안검사로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되는 사건들에 또 관계가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반어법행위자일전에서는 일단 좀 그러니까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을 해놨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고민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한 명은 누구냐면 윤성만 검사라고 그저이 여기도 이제 처남동서 동서지간일 거예요. 동서지간일 텐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 검사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그 후보도 이제 나왔었고 박근혜 그 외곽 조직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검사 패밀리 검사 패밀리죠 검사 패밀리 사람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유서대필 사건은 저희가 곧 다루려고 그럽니다 곧그 이번 달 내에 5월 중에 한번 그 다루려고 맞먹고 있는 사건인데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A급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게 담당 검사 중에 6명이 있기 때문에 A급으로 들어가지 않고 B급으로 선정이 되어 있지만 이제 그건 그 사람이고요. 아 보니까 아들도 지금 검사로 있다고 그래요. 아들도. 그래서 아들은 이제 뭐 얼굴을 이렇게 아드님 얼굴까지 나갈 건 아니라서 아들 얼굴은 이렇게 이제 가리고 했습니다만 여튼 그래서 법조 집안인 것 같아요. 법조 집안인데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랄까요? 명예랄까요? 자존심이 있다면 자기가 한 행동과 자기가 다룬 사건들이 줄줄이 이렇게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입장 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가 반드시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참 아이고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의 죄행이 보면 다 각각이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가해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자꾸만 보게 되네요. 우리 정원선 목사님의 그 소원이 명예로운 용서였는데 그 명예로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 반어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에서 그할수 있는 일은 정확하게 사실을 기록해서 남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수 목사님 마지막으로 그 명복을 빌고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정원수 목사님의 마지막 소원을 풀어주시길 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을 남기셨네요. 이건 한신대에서 우리 정원선 목사님을 추모합니다 하면서 쓴 건데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다는 것을 법이 인정해 준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심을 받았다는 게. 이처럼 하느님께서 저를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드시려고 연단하신 겁니다. 지난 세월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렇게 가셨네요. 그 정원선 목사님의 명예로운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아직도 그 살아있는 피해자들이 계십니다.
그 피해자들에게, 이 가해자들이 제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반환법 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을 하는 것도 가해자의 단죄가 목표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회복이 가장 훨씬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이 가해자들의 진심어진 사과가 진짜 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이런 그 가해자 편에 관계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진실을 얘기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명한명 있어야 그 억울함이 풀려나가고, 그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이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도 이 가해자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피해자들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약이 가해자들의 처벌이었는데, 처벌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가해자들이 제대로 죄값을 치러야만 피해자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죄값을 치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그나마 그래도 명예로운 용서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아직 살아있는 피해자들은 그래도 명예로운 용서를 할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가해자들도 명예로운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식들도 떳떳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의 자손을 위해서 사실을 고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반환법 행위자 열전 사업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특별한 후원자였던 정원수 목사님을 떠나보내면서 그 추모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